자, 여러분들 NW의 패왕전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임피대 로라이엇 2-1 추격하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렇죠. 이게 쉽게 무너진 선수는 아니에요, 로라이엇 선수. 자, 네. 그러나 패왕전설의 룰 자체가 패자가 맵을 고르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근데 그래도 그나마 위안이 되는 건 윈피가 가장 좋아한다고 써놨던 틈에를 잡았다는 거예요. 엔션을 로라가 내준 만큼의 성과를 얻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라스트 리필즈 선택했습니다. 네. 임피 왕수엔 선수는 라스트 리필즈를 선택을 했어요. 이제 남은 맵은 테라스탠드를 제외하고는 다 비슷비슷해요. 서로 이제 자기의 실력을 자기가 좋아하는 패턴, 그 전장에서의 패턴 그런 것들이 서로에게 얼마나 읽히지 않았냐 네.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라스트 리퓨지를 선택을 임피 네. 선수가 했고 네. 2-1로 추격하는 상황. 라스트 리퓨지는 아무래도 임피 선수는 본인이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제 고른 거겠죠. 그렇죠. 네. 자, 과연 2-2로 추격에 성공할 수 있을지 이제 3대 먼저 3점을 찍는 쪽이 확실히 이제 상대방의 좀 심한 부담감을 던져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자, 라스트 리퓨지 가겠습니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NW의 패왕전설 로라이엇 대 임피의 경기 2-1로 임피 왕수엔 선수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틈에서 로라이엇 조조엔 선수가 틈에서 지금 두 번째 명승부를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죠. 유미코 선수와의 경기에서도 그렇고 로라이엇 선수가 이번 경기 이겼네요. 아래쪽 이 라스 리퓨지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 자리가 위쪽 자리보다 승률이 52.7% 정도로 높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좋은 전장이 걸린 겁니다. 그런가요? 네. 어디까지나 그 퍼센트는 제 기억을 네. 네, 떠올려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뭐 그 시청자도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굳이 네? 네, 대본에 써 있진 않고. 네. 제 기억상은 확실히 아래쪽 자리가 훨씬 많이 이긴 것 같아요. 정말로. 자. 일단 추격에는 성공을 했고 네. 거기다 그게 더 의미가 있는 게 트위스트 매도우에서 시종일관 유리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네. 불리한 상황이었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임피 선수가 조금 욕심을 낸 거 내가 너무 좋다. 그래서 나는 부릉이도 굴릴 수 있고 병력도 할 수 있고 그래서 타워를 좀 약간 소홀히 했고 멀티 하는데 뭔가 좀 치중을 했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그거를 또 물론 조지현 선수가 잘 파고들어서 카운터를 날렸기 때문에 승리를 가져갔지만 임피 선수 지금 날이 살아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두 선수는 승패를 주고받고 있지만 뭔가 좀 컨디션이 안 좋다거나 못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경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네. 둘 다. 하지만 일단은 3경기까지 임피 선수의 준비된 모습은 확실히 인상적이에요. 평범하지 않게 가요. 하나하나 그러니까 사소해 보이지만 그 사소한 것 때문에 네. 예, 뭔가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을 만한. 아 지금 잠깐만 지금 조준 워 데몬인데 두 번째 워사냥을 오버시 쪽에 준비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데몬 같은 경우에는 투어를 준비하는 경우는 좀 드물고요. 그리고 만약에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상점 쪽에 두 번째 워를 짓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유미코 선수와의 그 경기에서 상점 쪽에 그 사냥하다가 좀 터져버린 게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두 번째 워사냥 오버워치 쪽에 준비를 하는데 이것조차도 약간 준비를 한 거예요. 왜냐면 아 투어네 투어 어쩐지 이게 워든이 아닌 경우에는 데몬한테 투어를 할 필요가 없어요. 데몬은 3렙이 그렇게 중요한 영웅이 아니거든요. 자 하지만 품맨이 또 이렇게 시간 끌어주는 거 이런 것조차도 사실은 좀 에, 의미가 다 있어요. 이게 에. 이게 지금 저품에 보면 안 되는데 이거! 아! 봤어요. 아, 이 치부를 걸렸는데요. 이게 어, 이것이야. 에... 아, 이게 설마 이거 모바한테 죽나? 아, 경험치도 시간 다 끌리고 와, 거기다가 왔어, 여기를. 예, 시간 다 끌리고 진짜 치부를 걸린 거야. 이게 왜냐면 아까 품맨이 요새 휴먼이 다른 종족전에 좋은 이유가 원풋 견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이테프가 홀업을 안 하는 것까지 눈으로 확인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바로 날려요. 조조 판단 예술입니다. 자 거기다 헬스 글러브. 네 따라갈 필요 없죠. 다른 거 때려야죠. 다른 거 때려야죠. 어?
저 타워를 부신다고 해. 뭔가 아쉬운 결과인데요, 이거. 엇박절 잘 들어왔는데, 데몬이. 아, 너무 아쉬운데요. 자, 일단 멀티하는 걸 어쨌든 눈으로 확인을 했고, 어느 정도 완성됐는지까지도 정보로 확인하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워사냥 실패하고요, 나이텔프는. 거기다 이제 워든이 아니기 때문에 저 워사냥은 중요하지 않은데, 문제는 투어 헌트 올인이라는 거 걸렸어요. 지금 나이텔프 홀업 안 했죠. 아.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결승 같은 경기잖아요. 그럼 호텔 팔았어요. 네. 그럼 인피가 상대가 투어 홀업을 안 한 거 봤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독하게 수비할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의 게임이라면 일반 레더 게임이나 그러면 그냥 올인이네? 올인 맞고 내가 태클로 이겨야지 이렇게 할 텐데 지금 인피의 머릿속은 무조건 내가 막아야겠다. 올인은 올인으로 막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안 통할 겁니다. 자, 일꾼 두기 잠재 성공했습니다만 네, 어차피 홀이 완성된 이후에 일꾼 피해는 그렇게 아프지 않고요. 너무 빨리 걸렸어요. 아마 인피가 제가 볼 때는 원풋이 처음에 그 홀업 안 하고 헌터 소리 올라간 거 보자마자 그 풋맨이 두 번째 월을 찾으러 다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연스럽게 걸린 게 아니라 두 번째 월 위치가 상점 쪽에 없으니까 두 번째 월을 찾으러 갔고 딱 찾은 것 같습니다. 자, 네. 이거 이제 이건 좋네. 이건 정말 좋네요. 이건 정말 좋네요. 제발. 아, 근데 풋맨이 또 이걸 봐요. 그러면 병타, 병타 스틱, 병타 스틱. 어, 쿠엘 탄스 부츠. 자, 쿠엘 탄스 부츠 나왔어요. 자, 좋습니다. 오리너 씨가 왔는데 쿠엘 나왔어요. 어? 자, 지금 갑니다. 출발합니다. 대모 3렙 찍혔어요. 3레벨 무시하고 가야 돼요. 무시하고 가야 돼요. 어디로 가나요? 휴먼 멀티로 가야죠. 주변경 전부 빨리. 초싸움이에요. 초싸움이에요. 자, 이제 본진은 안 돼요. 아, 멀티, 멀티, 멀티. 자, 가드 타워가 지어진 상태에서 도착하는 거랑 지어지기 전에 도착하는 게 또 다르거든요. 탱러신가요? 네, 다 올인이니까. 풀택도 짓고 디토도 하고 자 카스타워 오른쪽 거 오른쪽 거 쿠엘 낀 데몬이거든요. 쿠엘 낀 데몬이거든요. 인피 이거 올인 알고 있었는데 못 막나요? 자 일단 멀티 쪽에 네 카드 다 하나 취소시키는 데까지 성공을 했고 네 지금 풋맨 숫자가 버트리스 숫자랑 똑같아요. 그럼 일단 싸움이 안 되고 데몬 헌터가 달라요. 데몬 헌터 아크메이즈의 위력이 다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데몬은 디버퍼 영웅이다 보니까 워든처럼 데미지가 센 건 아닌데 마나번으로 지금 워제를 소화 못하게 하고 있어요. 워제는 지금 제일 중요하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아크메이즈는 2레벨이고 데몬 헌터는 3레벨이기 때문에 이러면서 가드 타워가 완성됐냐. 그것도 아니고 좀 전에 계속 따라 들어갔죠. 따라 들어갔죠. 데몬 헌터. 데몬 헌터 따라 들어갔죠. 지금 본진. 그렇죠. 멀티. 본진 쪽 멀티 쪽에. 따라 들어갔어요. 아크메이즈 전사. 아 이거 지금 오린넛이 알고 못 막았어요. 알고. 아 이거는 인피 선수가 이건 조준 선수가 어쨌든 타이밍이 위즈블 대동한 네. 러쉬의 타이밍이 절묘했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가드 하나 완성됐거든요. 완성돼 있으면 또 달라요 느낌이. 4레벨 와 쿠엘 탈라스 부츠의 위험인가요. 자 쿠엘을 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만화번 할 수 있는 만화가 없다 하더라도 네,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헌트리스가 파고들지 않고 홀을 쳤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이겼다는 거예요. 네. 내가 봤을 때 이게 무조건 통했다는 겁니다. 왜냐면 헌트리스의 공격 한 방 한 방이 소중할 때면 이렇게 홀 못 치거든요. 지지! 자, 2대 2 균형을 맞추는 데 성공을 합니다. 아, 이게 어떤 부분에서 왜 이 게임이 좀 의미가 있냐면 결국 선수들은 연습 과정에서 상대에 맞춰서 준비를 하거든요. 네. 보세요. 노라? 멀 올인? 글쎄 리마인드, 이영주, 장조에 비해서 올인러쉬를 한 케이스가 너무 드물어요. 그러면 로라를 상대로 맵을 딱 준비를 할 때 올인러쉬에 대한 준비를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올인에 좀 취약한 1렙 멀티 한 이후에 대처가 너무 어중간했어요. 정말 이게 연습 과정에서 로라의 선수가 라스트 리피지에서 올인을 많이 한다라는 게 만약에 정보가 샜다면 이거 충분히 깔끔하게 막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몰랐던 것 같아요. 라스트 리피지에서 네. 조지현 선수는
투머 헌트리스 올인 전략을 들고 왔고 네? 그게 또 데몬 헌터를 보여주면서 상대한테 뭔가 좀 속임수 페이크를 넣었는데 네? 걸렸단 말이에요 한 번. 그렇죠. 그 정보를 그런 정보를 꼼꼼하게 임피선수 계속 체크를 하는 과정까지는 임피선수 굉장히 좋았으나 네? 막을 때 상대가 올인 나도 올인으로 막았어야 되는데 그렇죠. 거기서 약간 타워를 짓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약간 늦지 않았나. 아, 이렇게 되면은 이제 라스리피주에서 아래쪽 자리의 승률이 52.85%로 증가를 하게 됐네요. 징글징글하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2대2입니다. 분명한 건 로라이어 조지현 선수가 이기는 경기에서는 아이템운도 좀 따라주기는 했어요. 쿠엘 탈라스 굉장히 컸죠. 쿠엘 컸어요. 컸는데 타이밍이 진짜 예술이었어요. 지체 없이. 정말 딱 그 지어지고 있었던 가드 타워 그게 완성이 됐느냐 완성되지 않았느냐는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너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2대2입니다. 저희 잠시 쉬었다가 오늘의 다섯 번째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은 NWL 패왕전설 로라이어 때 임피의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